시청 앞에 있는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시원하게 분수 소리 들리시죠? 그리고 저 뒤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청 중에 하나, 아니 시청, 가장 오래된 시청, 뉴욕 시청이 제 뒤에 있습니다. 지금 저기 약간 시장 후보 선거 유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근처부터 시작해서요. 저기 사우스 스트리트 시포트까지 쭉 걸어가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데이트를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떻게 느릿느릿느릿의 미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지 여러분 함께 가시죠. 시청. 미국에 있는 시청 중에 가장 오래된 시청이래요. 그 뒤에 있는 건물이 미국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빌딩이라고 합니다. 대충 조금 공부해왔는데 사실 관심 있으세요? 아, 나만 관심 없나? 자, 시청 그냥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시청에서 무슨 업무하지? 결혼식 하나? 몰라요? 모르세요? 시청에서 혼인신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닌가? 맞지 않아요? 몰라요? 여기는 미국은요, 왜 한국은 결혼식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이제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여기는 시청에서 결혼식도 진행을 하고요. 주례가 있어요. 그 안에 목사님 뭐 이런 분, 주례의 그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이 결혼식도 주도해 주시고 혼인신고도 할 수 있는 곳이 시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자, 지하철 456번 내리면 바로 브루클린 브릿지 스테이션이 있어요. 저는 넘버 2 트레인을 타고 파크플레이스에서 걸어왔는데요. 이렇게 내리시면 바로 브루클린 브릿지를 건널 수 있는 통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 다음에 살짝 옆으로 틀면은 자전거가 갈 수 있는 도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요거를 이용해서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사람이므로 사람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여기 처음 가봐요. 저 진짜 뉴욕 초년이거든요. 네, 여러분하고 함께 처음 가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브루클린 브릿지는 맨하탄, 제가 있는 맨하탄에서 브루클린으로 걸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브루클린에서 맨하탄으로 걸어오는 길이 뭐 같은 길이지만 보는 뷰가 조금 달라가지고 브루클린에서 맨하탄으로 넘어오는 뷰가 조금 더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일단 맨하탄에서 브루클린 쪽으로 조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하나 얼마나 될까요? 이거 다 건너는데 한 45분 걸린다고 들었는데? 난 못 가. 저 못 가요. 저 10분만 걸어도 힘들거든요. 딱 10분만 걸어봅시다, 여러분. 맨하탄을 다니실 때 필수품은 편한 신발이에요, 편한 신발. 예전에 20대 때는 이런데 막 하이힐 신고 다녔는데 이제는 못합니다. 가방에 슬리퍼 하나 씻고 갖고 다녀요. 부차. 연예인들 와가지고 이 브루클린 브릿지 앞에서 많이 사진 찍잖아요. 멋있다. 멋있긴 멋있다. 오! 그러네. 브루클린에서 이렇게 맨하탄을 보면서 걸으면은 되게 뷰가 멋있겠다. 이럴 때는 뉴욕에 사는 게 좋아요. 딴 때는 진짜 뉴욕 사는 게 너무 싫고 한국 가고 싶고 지겹고 막 이런데 이런 거 볼 때는 아, 내가 살아있구나.
뉴욕에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아 뉴욕에 있구나 느껴보면서 지금 한 몇 분 걸었죠? 한 20분 걷지 않았나? 한 5분 걸었나? 오늘 날씨가 살짝 흐려요. 근데 뉴욕은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흐린 날씨가 정말 잘 어울리는 도시 같아요. 살짝 이렇게 흐린 구름 있고 이럴 때가 예쁘더라고요. 오늘 날 잘 잡았네. 나 힘들어. 네. 되게 힘들다. 되게 힘들어요.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겠어. 자, 이제 와 힘들어서 짜증이 난다 싶을 때 이제 딱 이렇게 시원하게 양쪽의 뷰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이런 데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저쪽에 또 저기가 이따 우리가 갈 곳인데 어우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그쵸. 어우 더워. 이렇게 가잖아요. 건너가잖아요. 좀 힘 남아 도시는 분들은 다시 걸어서 오시면 되고 넘어가면 페리가 있어요. 뉴욕 NYC 페리 있거든요. 그게 275인데 그걸 타고 건너오셔도 돼요. 아니면 브루클린에서 맨하탄으로 건너오셨다가 맨하탄에서 브루클린에서 돌아가실 때는 페리 이용해서 가시면은 배도 타보고 가는 길도 좀 시원하게 갈 수 있고 좋겠죠? 절반 온 것 같은데 아닌가 봐. 한 3분의 1밖에 안 왔나 봐. 다 건너갈 거 아니죠? 다 건너갈 참 같은데? 근데 저한테 3분의 1만 가보자 그랬거든요. 와, 어때요? 저 약간 모델 같나요? 아닌가요? 와, 확실히 이렇게 올라올 때보다 내려갈 때 좀 시원하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건넜다 오십시오. 시원하다.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긴다. 맨하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 빌 드블라지오 이렇게 써놨거든요.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야. 자, 여러분 아까 그 시청 있는 곳에서 여기까지 쭉
한 20분 정도 걸어온 것 같아요. 걸어 내려오면 사우스 시포트라는 곳이 딱 제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예전에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 곳인지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이제 길을 건너면 저쪽에 사우스 스트리트 시포트 뮤지엄이라고 있거든요. 가봅시다. 되게 어차피 미국이라서 이국적인데 여기는 뉴욕에서도 또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곳이에요. 바닥도 이렇게 돌로 되어 있고 벽돌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사우스 스트리트 시포트 뮤지엄인데 지금 오늘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에는 열지를 않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제가 알기론 금토 일월 이렇게 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료니까요. 여기 그 주말에 오시는 분들 한 번쯤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밭도 이렇게 딱 걸려져 있고 건물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약간 수산시장 느낌 나지 않아요? 오늘은 문을 닫았지만 주말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지금 오늘 하나 둘 셋 네 번째 와보네요. 미국에 한 거의 20년 가까이 살면서 네 번째 와보는데요. 여기 데이트 장소로 되게 유명해요. 데이트 장소로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모델 에이전시가 이 건물 곳곳에 막 숨어져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번 와보고 예전에 제가 아까 여기가 항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들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항구에 저 앞에 가면 바닷가 이제 항구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무역업을 했던 곳이라고 해요.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우스 시포트 스트리트 하면은 무역을 했던 항구 도시 수산시장이었던 곳. 근데 지금은 이렇게 쇼핑센터로 탈바꿈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런 데서 이렇게 난맥주 한잔하면서 이제 있는 거지. 이런데 가만히 서 있어도 그냥 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짜잔! 자, 여기가 피에르 17. 저기는 피에르 16. 저 밑에 내려가면 피에르 11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페리를 타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워러택시. 여기서는 뉴욕시를 갈 수 있는 그 워러택시를 탈 수 있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피에르 11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페리를 타고 미드타운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브루클린으로 넘어갈 수 있고 뉴저지로도 넘어갈 수 있는 페리. 이블 75. 아니다. 거기는 이블 75 아니다. 거기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난 모르니까. 자유의 여신상 볼 수 있는 페리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도 31불 뭐 이렇게 써 있고요. 이제 이런 데서 잘 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웨이버 트리. 이거는 1885년에 사우샘튼 잉글랜드에서 1885년에 만들어졌대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배가 여성용인가 봐. She라고 써 있다. She was first employee to carry jet. 이거 봐. 너무 신기해. 웃기잖아요. 이 아가씨가 1885년에 만들어진 배고 얘는 나무로 만들어진 보트인데요. 1930년에 롱아일랜드 시리에서 만들어졌대요. 나무로 만들어진. 신기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뭐 뮤지엄이지 뭐. 걸고 있어. 그래서 이쪽으로 가봅시다. Welcome aboard
그래서 여기서 다들 이제 짐을 끌고 줄을 서서 가는 거죠. 시포트뮤지엄.org 가면은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은 클로즈예요. 오늘은 클로즈. 코로나 때문에 클로즈 됐나? 약간 바닷가 휴양지 놀러 온 기분인데요. 다음에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피에르 세븐틴. 자, 그래서 피에르 세븐틴으로 저거 아까 우리 걸어갔던 브루클린 브릿지 유람선이다. 유람선 NYC 페리. 자, 저쪽으로 넘어가지요. 우와, 여기 완전 그림인데 여러분,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가세요. 아셨죠? 찰칵 뭐 이런 거. 이게 그림인데 완전. 데코레이션 준비하고 있어요. 야, 여기 진짜 멍 때리기 좋다. 야, 너무 좋다. 잠시 마음의 평화를 갖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렇게 강 위에 유람선들 떠다니잖아요. 한강 유람선 여러분 타보셨어요? 여기 뉴욕에 이 허드슨 강에도 유람선 굉장히 많은데 저 예전에 무슨 선상 파티에 초대돼서 간 적 있어요. 거기서 사회를 봤는데 저렇게 큰 배 하루에 빌리는데 한 $15,000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를 타고 밤에 맨하탄 이렇게 쫙 돌면서 파티하는데 행사 MC로 초대되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멋있네요. 참 이 뉴욕에 살면서 이런 거 잘 못 보고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자, 오늘 뉴욕 미닛을 통해서 대리 만족하십시오. 다 여러분께 드릴게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네, 오늘 저와 함께 브루클린 브릿지부터 시작해서 사우스 스트리트 시푸드까지 쭉 함께 걸어와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가을 이 햇살을 즐기기에 참 좋은 그런 그 뭐라 그러죠? 루트였던 것 같아요. 자, 여기 걸어 다니실 때 다리 불편하지 않게 운동화 꼭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번에는 어디를 가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눌러주시고요. 밑에 댓글에 어디 구경하고 싶은 데 있으시면은 남겨주시고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은 한마디라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